3연승으로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는 대구와 연패 탈출로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인천이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하나은행 K리그원 2024-29 라운드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대구입니다. 3-4-3 전형입니다. 오승은 골키퍼. 자, 백3 카이오 박진영 김진혁. 좌우 윙백에 홍철 장성원. 중앙에 요시노 황재원. 전방에 정치인 세징야 이탈론을 세우는 박창현 감독입니다. 네, 뭐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공격진에 이탈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드필더진에 일단 홍철 선수가 들어온 것, 이 두 자리가 막혀 있습니다. 여섯 원정팀 인천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4-2 전형입니다. 민성준 골키퍼. 백포입니다. 최우진, 김건희, 요니치, 김동민. 미드필더 김도혁, 신진호, 이명주, 홍시후. 전방에 제루소와 무고사를 세우는 최영근 감독입니다. 네, 어쨌든 인천도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는 없고요. 두 자리 바뀌어 있습니다. 홍시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른쪽 골백에 김동민이 두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대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인천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올 시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독주하는 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은 팀도 없거든요. 자, 홍시우가 중앙쪽으로 내주고 안쪽으로 한 번 더 밀어줬습니다만은 정확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측면전이 빠져나갑니다. 밀고 올라옵니다.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정치인. 자, 정치인. 자, 왼쪽 측면 따라가고. 아, 자, 스피드 요리치 따라갑니다만은 정치인. 어우, 여기서 한 번 더 접는 상황에서 요리치가 일단 막아섭니다. 엄청나게 힘있게 밀어붙였던 정치인 선수입니다. 자, 자신들의 진영에서부터 거의 한 40m 정도 드리블을 네. 치면서 마지막 수비에 걸리기는 했지만 초반 네. 분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드리블이었습니다. 제루소의 파괴력 넘치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천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 라인에 이제 최우주 선수가 갔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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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로입니다. 자, 이탈로 페널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도와냈고요. 직접 마무리를 지어보는 이탈로. 오늘 이탈로가 또 득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대구입니다. 자, 제루소가 빠르게 먼저 따라가서 터치하기 직전 볼 정확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의 볼이 빠지나요? 빠져나왔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반대쪽 연결이 됐습니다. 자, 정신. 자, 정신. 주얼주로 힘있게. 힘있게.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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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 슛. 아, 수비에 마지막에 걸리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대구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저 이런 역습 상황에서의 네, 결정력 있게 마무리하는 그렇죠. 건데요. 자, 스피드 살립니다. 이탈로 합니다. 자, 이탈로.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요시노! 요시노의 오른발 이번에 살짝 뜨거워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대구가 환상적인 중거리 슛들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요. 네, 정확히 연결이 되지 않았고 끊어내고 있는 인천. 저 여기서 자, 끊었어요. 끊어냅니다. 세징야 합니다. 세징야, 세징야, 세징야 밀어줍니다. 이탈로! 나성 정치! 승의 기분 좋은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는 대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쪽의 공격수를 보지 못했고 네. 자, 그리고 이게 옆으로 튀었는데 네. 절묘하게 정치인에게 정확한 어시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세징야 선수의 저 압박이 매우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슛 타이밍을 놓치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걷어낸 공이 정치인의 발 앞에 떨어졌고 그것도 왼발 바로 앞에 떨어졌으니까요. 네.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일단 걷어내고 있는 대구 카이오의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 갑니다. 정치인 다시 한번 밀고 갑니다. 따라주는데 박상 들어갑니다. 세징야, 세징야. 세이브. 민성준의 슈퍼 세이브. 와, 이거는 정말 멋진 세이브가 나왔네요. 아주 좋은 기회를 잘 만들었던 대구 세징야의 네. 마무리. 하지만 민성준이 이 위기에서 인천을 구해냅니다. 아, 정말 손끝에 걸렸어요. 이런 스타일로 이제 인천은 변모해서 계속해서 경기를 운영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자, 제루소. 자, 제루소의 스피드. 자, 볼을 따냈습니다. 자, 제루소. 제루소! 네. 제루소의 왼발로 슛을 마무리했습니다만은 굴절되면서 코너로 연결됩니다. 커닝 슛으로 마무리를 잡았던 제루소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좀 길게 올라왔습니다. 발 떨어졌는데 일단 밀어내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머리 받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잡아놓고 자, 이 볼을 슛! 멋살았습니다. 멋살았습니다. 이명주의 아주 재치있고 센스 넘치는 슈팅 방향을 잘 봤는데 하지만 오른쪽 포스트를 비껴나갑니다. 골키퍼는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와, 이게 다 통과하네요. 유리치가 살짝 피해주는 모습도 아주 네.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자 헤더로 자 이볼이 제르소에게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자 도스테이커 자 잡았습니다. 합니다 이탈로. 자 세징야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자 이탈로 세징야에게 연결 백킹을 남겼습니다. 자 다시 세징야 세징야 반대쪽. 좀 애매한 킥이 되버렸네요. 미안하다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세징야입니다. 자 인천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자 이렇게 공간을 선수들 사이에 이런 공간들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가져가겠습니다. 슛! 아, 이건 또 세이브요! 민성준의 또 한 번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아, 오늘 세징야의 킬러는 민성준인데요. 네. 자, 묵직한 왼발 두 번을 연달아 막습니다. 이번에도 바깥쪽 포스트 아주 강력하게 갔거든요. 오, 네. 두 명, 세 명의 에어 쌓고 자, 이 볼을 넘어치면서 함께 경합을 했습니다. 유리치 빠져나오고 오, 자 끊어냅니다. 원터치를 밀어줍니다. 돌아섰습니다. 아, 돌아서기 직전 요니치 네. 요니치의 가마차기 좀 뜨거움합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스피드가 네. 워낙 빠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구의 특징이 되겠는데 자 이겼습니다. 무고사입니다. 자 열려 무고사 자 오른쪽으로 대치는 거 이거를 다시 끌어내고 있는 카이오입니다. 이거는 카이오가 큰 거 막아줬어요. 네. 무고사가 오른쪽으로 이제 턴을 하는 동작이었고 이게 빠졌으면 1대1이 될 뻔했거든요. 네. 자, 열어줬고요. 거의 막바지인데요. 여기서 오른발로 한 번 더. 자, 먼저 봅니다. 무고사!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무고사의 헤더. 아, 방향을 아쉽게 문전적으로 정확히 잡지 못했습니다. 골문 쪽을 그대로 노릴 것이냐? 아니면 문전을 떨어뜨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네. 했던 것 같은데. 아, 무고사가 이 기회를 놓친 건 무고사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죠. 아쉬움이 클 인천입니다. 움찔 한 상황에서 신진호. 자, 신진호! 걸렸어요. 세이브를 해내는 오승훈입니다. 자, 지금은 벽을 피해서 이제 골키퍼가 막는 쪽으로 갔는데 네. 자, 방어할 수 있는 반경 내에 들어와 있었고요. 아, 여기서 신진호의 오른발 잘 감았는데 스피드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전반 17분 정치인 선수의 선제골로 대구가 홈에서 1-0으로 앞서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후반전 선수를 교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김보섭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진영이 박혀서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대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정팀 인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오늘 확실하게 문전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살려냈습니다. 살렸어요. 제우스가 따라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최우진 왼발째 밀어줍니다. 아, 이명주 자 이명주의 크로스 자 흘러나오고요. 자 기회인데요. 자 잡아놓고 한 번 더 연결 중앙선을 무고사! 됐어! 역시 무고사예요! 박음의 피니셔! 무고사! 무고사가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1-1 동점!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원정팀 인천입니다. 이 상황들이 자 여기서 이거 쉽지 않은 발리였는데요. 네. 김보섭이 무고사를 보고 가볍게 밀어줬고 이것을 그대로 빨리로 마무리 짓고 있는 무고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교착카드도 적중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 네. 이 전 상황에서 부지런히 따라갔었던 그 제르소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장면이었거든요. 네, 최영근 감독에게 달려가고 또 스태프들과 함께 얼싸안으면서 득점에 대한 기쁨을 나눴던 무고사. 자, 왼발이 아주 좋은 최우진 선수인데요. 자, 왼발쪽 잡아놓고 크로스 올렸습니다. 자, 헤더. 자, 머리가 잘하고요. 볼. 자, 흘러나온 볼을 자, 신진호! 떨어지면 강력하게 오른발로 신진호가 마무리를 해봅니다. 순간순간 강력한 역습을 통해서 허를 찌르는 대구의 스타일인데요. 자, 황재원 일단 잡아놓고 살려냈습니다. 자, 황재원 페널티 에어리어 오른쪽 들어옵니다. 좌우로 흔듭니다.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자, 슛! 자, 여기서 휘슬을 울리지 않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영근 감독도 그렇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대기심에게 갔습니다. 맞아요. 자, 이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최우진 선수 여기서 이렇게 잡긴 했는데 빨리 놓긴 했거든요. 네. 자, 그러나 어쨌든 주심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황재현은 끝까지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크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경고를 받습니다. 일단 기술 지역을 넘어섰기 맞아요. 때문에 김용호 주심은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요. 한 경기 끝날 때마다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자, 주고받습니다. 제로소 최우진. 자, 최우진의 왼발! 네. 강력하게 본인이 마무리 지어보는 최우진 선수입니다. 기회를 서로 잘 만들어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뭔가 호흡이 살짝 안 맞고 그렇죠, 있는 자, 이번에는 떨어뜨려 놓고 슛! 떨어졌어!
중단 오바이드 골이 나오고 있는 김도혁 선수입니다. 2-1 역전을 만드는 인천입니다. 경기를 뒤집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여기서 띄워놓고 가슴 트래핑 그리고 오바이드 킥. 자, 수비가 사실 붙었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절묘한 각도를 만들어 놓네요. 네, 김도혁 선수의 이 득점 8월 이달의 골 후보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1순위인데요. 네, 이 이달에 엄청난 골이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이 골도 놓칠 수가 없는 골이 됐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최용근 감독입니다. 그러네요. 김도혁 선수가 자 드디어 역전골을 만들면서 2-1로 앞서기 시작하는 원정팀 인천입니다. 탈영을 받을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황전이 갑니다. 자, 황전 최영준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황전 일어났습니다. 세징역 아크쪽 세징역 왼발 벗어납니다. 오른쪽으로 비껴나가는 세징역의 왼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제루소 봤습니다. 일단 볼을 터치해놓고 자 제루소가 비스를 울립니다. 네. 만칙 선언됩니다. 약간 체인 것 같죠? 네. 여기서 박진영 선수가 네. 수비를 펼치는 상황이었는데요. 통증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최영근 감독인데요. 제루소는 일단 본인이 괜찮다고 하고 다시 들어올 그렇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김보사 선수와 가까이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효과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서 김보섭과 김도혁이 다시 지금 네.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인천에게는 큰 예, 악재인데요. 그렇죠. 통증을 네, 다시 느꼈어요. 본인 스스로 주저앉는 제르소입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27라운드에 돌아와서 교체로 출전, 지난 라운드 선발로 출전, 그리고 오늘 다시 선발로 출전을 한 인천의 제르소인데요. 자, 제르소가 부상으로 빠졌고요. 은포크가 들어갑니다. 자, 가볍게 다시 올려주고 에드가의 헤더 경쟁. 하지만 다시 한 슛! 골대요! 기가 막힌 원더골이 하나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이찬동입니다. 그대로 핫볼리. 이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찬동의 핫볼리. 하지만 골대가 가로막습니다. 자, 그것도 여전히 공격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천에게는 네. 훨씬 고무적이에요. 추가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기회죠. 최우기! 이게 따라오지 못했던 동료. 자, 이번은 이병주가 다시 끌어내면서 자, 박승호. 자, 박승호! 박승호의 먼 거리 슛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황재원. 자, 뛰어서 붙여 좀 짧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반대쪽 넘어갑니다. 자, 이번 슛! 안쪽으로! 헤더로 멀리 앉았습니다. 발리! 어마어마하게 높이 솟구칩니다. 네. 에드가 은포크가 터치.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인천이 대구에 2-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하위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뭐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결승골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최하위에서 오늘 맞닥뜨린 승부였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근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가 2연패를 했었는데 진짜 그 2연패 하는 순간 감독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골 넣고 이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제 이 골을 최영근 감독님한테 바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바치는 골치고는 너무 멋지게 들어갔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그 방향을 정말 노리신 건가요? 어땠나요? 본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궤적이었는데 네. 상대 수비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미리 트래핑을 해놓고 예상을 했던 건가요? 그런 장면을? 이번 주 경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골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연습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경기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의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공격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희 팀에는 최고의 공격수 무고사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고사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무고사도 저희들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무고사도 골 많이 넣고 주위의 선수들도 의지를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근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경기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선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용근 감독님이 예전에 저희 수석 코치로 있었을 때도 저희 선수들은 최용근 감독님의 유능함을 알았고 그리고 그 유능함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지면 선수들 스스로 자책하는 거 아니라 감독님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기하기 전에 이제 오늘 게임 포함해서 10경기 남았었는데 네. 이걸 시작으로 10경기에서 저희가 K리그 10경기 가지고 1등하고 싶습니다. 예, 10경기 가지고는 인천이 1등이다. 예,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수들이 플래카드로 국가대표 최우진 선수를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최우진 선수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나이답지 않게 되게 축구하는 플레이가 저돌적이고 네. 그리고 저희는 우진이가 잘할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진이뿐만 아니라 어제 지금 대표팀에 가 있는 백민규 선수도 어제 골을 넣어서 아르헨티나한테 1-0으로 승리했었는데 저희 팀에는 유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K리그 팬분들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어린 선수들을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순위는 뭐 아래 쳐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좋은 분위기로 반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뜨겁게 응원을 펼쳐준 원정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경기 1-0으로 지고 있을 때 이렇게 2-1로 역전할 수 있었던 거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때문이고 항상 말로만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감독님 포함해서 이 골을 팬분들에게 좀 바치고 싶고 앞으로 팬분들과 더 많은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인천까지 올라가실 때 조심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대우 선수 오늘 멋진 골 정말 대단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9경기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